크림슨 월드로 가가지고 크툴루의 뇌를 잡을 공리를 한번 해봅시다. 가겠습니다. 간다? 진짜 간다? 말투는 왜 안 나오지 아직까지? 슬라임킹이 나와야 되는데? 어 나왔다 나왔다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저기 있어요 저기 있어요. 컴온 컴온 컴온. 오케이 들어와 들어와. 아 킹슬라임한테 맞네요. 네 킹슬라임은 저를 때릴 수 있습니다. 가시슬라임도 날 때리네. 빵야 빵야 터리블 화살의 맛을 봐라. 빵야 빵야. 아 터리블 화살 다 썼네요. 제스터의 화살 나가네. 어 피 많이 깎였는데 생각보다. 오케이 잡았습니다. 끝. 야 니들 보스 갔어. 아직도 안 갔니? 언제 잡았는데? 자 이번에도 아 별거 없네요. 왜 닌자 복장은 계속 후드랑 하이만 주죠? 상의는 안 줘? 자 운석을 제가 300개 정도 캐왔는데 2개로 만들어 볼게요. 2개는 100개 정도 나오겠네요. 아저씨 운석 2개로 뭐 할 수 있죠?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아 광선검을 만들 수 있었네. 우선 운석 방어구 풀셋 만들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우드총 이건 있어야 돼요. 우드총 칼도 만들고 싶은데 칼은 아 보석이 있어야 되네. 아 갑자기 비가 옵니다. 일단 운석 방어구를 제가 풀셋으로 한번 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모습입니다. 움직일 때 이렇게 불꽃이 일어나고요. 하지만 외형은 은갑옷이 훨씬 예쁘네요. 보자 내가 다이아몬드를 아 좋았어. 다이아몬드가 10개 넘게 있네요. 이번엔 광선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이트 세이버 광선검 여깄다. 오케이 흰색 광선검으로. 옵션도 괜찮게 나왔네요. 공격력의 치명타 확률 크기. 크기는 뭐야. 마지막으로 내친 김에 망치 도끼까지. 오케이 자 광선검 나와라. 윙 윙. 오 진짜 크다. 그리고 우드총 아 좋아요. 이제 만화 회복 속도를 높여주는 병 안에 든 별도 설치를 하겠습니다. 독한 파야 되나 보네. 오케이 이동 속도 증가, 체력 회복, 만화 회복, 그리고 눈깔 잡을 때 도움되는 눈깔 킷, 그리고 생명 램프 체력 회복까지. 좋아요. 자 장비를 또 바꿨으니까 테스트를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아까 도망갔던 까툴루의 눈깔 다시 잡겠습니다. 참고로 이번에는 포션 안 먹고 그냥 합니다. 8시가 되면 바로 쏴놨게요. 오케이 가자. 까툴루의 눈깔 나와라. 자 레이저총 좋아요. 뿅뿅뿅. 만화가 달치가 나요. 달치가 어 벌써 레이저네? 아니 좀비 뭐야 좀비 뭐야 이거. 오케이 야 이거 눈깔 잡던데 총 최고네. 야 너무 쉬운데? 너무나 쉬운 것 아닙니까? 빨리 와 빨리 와 왜 이렇게 느리니. 어디 갔니? 일로 와 빨리. 그래가지고 밥 벌어먹겠니? 아 뭐 무난무난하네 그죠? 죽어라 하하하하. 어리석은 눈깔. 자 보물가방 뭐 똑같이 방패 나왔구요. 크림데인 광석 이게 이득이죠. 와 거짓말처럼 비가 그쳤네요. 첫자가 발음이 안돼. 첫첫 언제까지 이래 되는거야. 자 그러면 이제 슬슬 크림슨 월드로 가가지고 크툴루의 뇌를 잡을 궁리를 한번 해봅시다. 일단 우리 되랑이 저금통에 포션이 쓸만한게 뭐가 있나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재생의 물약, 신속의 물약 이런거 좋습니다. 궁사의 물약도 가져가고 발광 물약 이것도 이제 어두운 데서 싸우는 거니까 쓸만할 것 같아요. 회복 물약도 체력 빠방한 걸로 챙깁시다. 근데 이번에는 아레나를 거기다 만들어야 되네. 들어보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하트 랜턴 가져갑시다. 해바라기는 못 가져가나? 해바라기
두 개 한번 챙겨볼까요? 해바라기가 심어지나? 이게 잔디가 안 나 있으면 안 심어질 수도 있거든요. 아, 안 심어지네. I'm sorry, 해바라기. 다시 심어줄게. 아, 참, 출발하기 전에 여기 누나 벽지를 좀 바꿔주고 갈게요. 명색이 드라이어즈인데 좀 풀잎 같은 걸로 바꿔줘야겠어. 꽃벽지, 풀벽지, 꽃벽지로 해줍시다. 꽃벽지. 꽃. 아, 이거 블럭이 많이 남았네요. 뭐 나중에 쓸 때가 있겠죠. 척추뼈, 이거는 뭐에 쓰는 거죠? 이거 크림슨에서 몹 잡으니까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딜런 아저씨, 밥값 좀 하셔야죠. 이거 어디다 쓰는 겁니까? 전투물약, 적의 스폰율을 상승시킨다? 아, 이제 파밍용인가 보네. 그리고 피무던 척추. 오! 끝줄루의 뇌를 소환한다. 아, 이걸로도 소환이 가능하네요. 기독한 가루가 있어야 되는데? 기독한 가루는 어디서 나오는 거지? 기독한 가루라, 뭐 밀가루에다가 방귀를 묻히면 기독한 가루가 되려나? 아, 맞다. 정말 중요한 거, 정말 임포턴트한 거를 빼먹을 뻔했네요. 이 폭탄을 가져가야 되지. 제가 크림슨 블럭을 못 캐기 때문에 폭탄으로 블럭을 깨도록 하겠습니다. 빰! 출발하기 전에 브래들리 아저씨한테 기조 한번 올리고요. 아저씨, help me. 거기서 또 아레나 만들어야 되니까 나무도 가는 길에 좀 캐주고요. 확실히 이게 운석 쪽으로 바꿨더니 도끼질도 아주 쉽게 됩니다. 저를 응원해주는 운석 대가리들이 몰려들고 있군요. 지금은 4대 때리면 애들이 죽는데 여기 기술을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자, 오, 두방 대박. 데미지가 대폭 상승하네요. 다시 보시죠. 야, 이리 와봐. 한, 둘, 셋, 네 방 때려야 죽는데 이거 기술 설치하니까 효과가 착월합니다. 오, 이봐. 두 마리가 동시에 그냥 녹아버려. 오, 두 대? 짱 좋아요. 헛! 어떠냐? 넌 뭐야? 어디까지 따라올 거야, 어? 이 녀석들이. 광선검 맛을 보고 싶어. 안달이 났구만, 안달이. 핫! 내 횃불 또 누가? 아유, 뭐야 이거. 너야? 횃불 가져간 게? 이 녀석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구만. 좌뇌를 잡으러 산으로 갈까? 나 우뇌를 잡으러 동굴로 갈까? 나 와! 맞다. 이런. 자, 잠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가는 순간 아주 불편해질 것 같아요. 요이. 이것이 바로 요요의 가장 큰 장점이죠. 아, 좋았어. 오, 뭐야? 여기서 뚫고 나갈 수 있네. 아이, 좋습니다. 야, 이리 올라와봐. 오, 데미지 좋고요. 시원시원하네. 아, 지렁이. 어디냐? 에이, 조그만한 녀석이네. 하자, 하이야. 미안했다. 아, 큰일 날 뻔했어요. 슬라임들이 여기서 뭐 하는 거죠? 얘들아, 내가 아무리 슬라임 마스터라고 해도 너희가 이까지 날 따라오면 안 돼. 여기 위험하다고. 아이고, 아헤, 돌진 이거 은근히 불편할 때도 있어요. 자, 우선 적들이 싸우는 도중에 난입하지 않도록, 네, 이렇게 사방을 좀 틀어막아주고 아레나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그 정글에서 플랜테라 하고 싸울 때하고도 비슷하게 만들고 있어요. 저기 얘들아, 슬라임들아, 너희들 뛰놀라고 만든 아레나가 아니거든. 뿅뿅뿅뿅뿅뿅뿅뿅. 자, 제 계획은 이렇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면은 여기 심장이 두 개가 더 있죠. 이거를 빠르게 부수고 이쪽으로 도망을 치는 거죠. 그러면 보스가 이쪽으로 오지 않을까요? 그럼 전 여기서 보스를 상대하는 겁니다. 주변은 다 막혀있기 때문에 몬스터가 못 들어와야 되는데, 얘들아 너희는 어디서 왔니? 자, 위에까지 틀어막았습니다. 오케이, 완벽하다. 퍼펙트. 와, 바글바글하네. 여러분들, 제가 키우는 애들 아닙니다. 네, 저랑은 상관없는 친구들이에요. 자, 그럼 계획대로 한번 실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탄을 근데 어떻게 쓰더라? 폭탄을 그냥 던지면 되나?
됐죠? 오케이. 잠깐만. 잘못 터뜨렸네. 여기 점착폭탄을 만들 수 있지 않나? 아, 여기 있네. 점착폭탄 좋아요. 점착폭탄 써야지. 오케이. 하나 뚫었고요. 뭐야. 안 들어가잖아. 괜찮습니다. 그냥 게임 돼요. 뭐야. 당신 주위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온다. 썩은 포크를 먹었습니다. 하야! 하야! 아, 이 썩은 포크라는 게 창이었군요. 오, 뭐야. 꽤 좋아 보이는데? 3단 공격에다가 넉백까지. 근거리에서 꽤 쓰임을 하겠는데요? 심하신 거미가 있군요. 오, 거미 잡는데 딱이네. 딱이야. 어우, 심장 떨려. 저는 까툴루의 뇌를 한 번도 안 상대해봤기 때문에 정말 두근두근합니다. 이 심장처럼. 자, 여러분들 준비가 되셨습니까? 마치 운석이 떨어졌네요. 이것은 게임을 시작하는 신호다. 자, 가겠습니다. 간다? 진짜 간다? 오케이! 허! 포션 먹고 가자! 오, 뭐야. 그쪽으로 뇌등장. 오, 왔다. 이거 뭐야? 뭐죠? 오, 징그러워. 짱 많다. 이게 뭐죠? 야, 나 녹백 됐어, 녹백. 오, 와, 이거 장난 아닌데? 잠깐만. 오. 야, 이거 정신 차려. 정신 바짝 차려라. 이건 뇌가 아니라 근데 눈깔 아닙니까? 눈깔? 어쨌든. 네. 좋았어. 이제 좀, 얘, 언제 일로 왔냐? 언제 일로 왔어? 와, 빠져. 야, 근데, 뭐야, 뭔 소리야? 뭐야. 와. 오, 뭐야, 환영. 정신이 한 게 없네? 와. 동해 번쩍, 새 번쩍. 야, 뭐가 진짜야, 이거? 뭐가 진짜입니까, 여러분들? 왜 화면은 왜 어두워졌어? 뭐야? 뭐죠? 궁예? 업적 이름이 궁예예요?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What happened? 보물 가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짜잔! 뭐야? 성급한 혼란의 뇌. 공격당하면 주변의 적들이 혼란에 빠진다. 아, 발음 진짜. 이건 뭐지? 치명적인 슬라임 스태프? 야, 이거 슬라임 마스터한테만 주는 건가? 뭐하는 아이템이죠? 오! 아기 슬라임을 소환해서 함께 싸운다. 옵션 좋구요. 자, 소환해봅시다. 오! 애기 슬라임이다! 안녕? 아, 한 마리밖에 소환 안 되네요. 네. 얘들아. 뭐야, 슬라임을 때리잖아. 야, 이런. 세상에. 와, 이건 뭐예요? 얘는 왜 빛이 나죠? 너 뭐니? 오, 대박. 슬라임 짱 쎄. 와우. 가라, 슬라임. 이쪽이다. 이쪽이라고. 싸워. 오. 대박. 베이비 슬라임 투 스트롱. 모든 것을 파괴한다. 야, 근데 슬라임이 슬라임을 잡는 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니니? 종족 상잔의 비극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어요. 엄마 아빠 슬라임을 다 때려잡는 폐륜 슬라임. 아, 들어와. 이제 끝났어. 들어와. 나에게 척추뼈를 맞춰라. 들어와. 슬라임 스태프를 안에다가 쓰면은? 와, 정말 꿀이군요. 진짜 이거 손 안 쥐고 코 푸는 격이네. Very easy, so easy. 자, 뭐 좀 짧지만 나름 강렬한 전투였습니다. 그럼 전 이만 집으로 돌아갈게요. 뿅. 아, 브래들리 아저씨,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지.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보스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옵나이다. 뭐요? 이 사람 뭡니까? 쓰러진 남자? 저기요. 헉! 내가 여기 어떻게 왔더라? 아하, 주점 아저씨가 왔네요. 근데 지금 방이 없어가지고 지금 밖에서 주무시고 계신 건가? 아, 좋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방을 하나 만들어 드려야겠네요. 오, 벽지 중에 눈벽 돌벽지 이런 게 있네요. 한쪽에는 눈벽 돌벽지로 장식을 해주고, 크림슨 나무로 만든 각종 가구들로 한번 장식을 해봅시다. 자, 아저씨 집 완성됐으니까 올라오세요.
오케이. 저기가 이제 아저씨 집이에요, 여기. 나중에 제가 술집 책상 여기 놔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번에 선물 한번 깠더니 산타 의상이 나왔네요. 산타 의상 한번 입어볼게요. 예, 귀엽다. 잘 어울립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는 이미 지났다, 이 녀석아. 침대 같은 것도 만들고 싶은데 왜 저는 직조기가 안 만들어질까요? 아, 어쩐지 제재소가 없어서 그랬던 거군요. 제재소를 만드는데 아무런 제재가 없는데 내가 왜 이걸 여태까지 안 만들고 있었지? 제재소. 직조기도 이제 만들어집니다. 직조기. 아, 발음하기 겁나 어려워. 드디어 제 방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야, 얼마만이야 이게. 여태까지 스폰지점을 설정한 적이 없어요. 이번 처음입니다. 드디어 침대가 생겼습니다. 자, 오케이. 자, 생체 조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이게 뭐냐? 고기 완자? 맛있겠다. 이건 뭐, 철퇴인가? 그리고 사육 분쇄기, 죽음을 부르는 곡괭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크림슨 갑옷 세트. 일단, 곡괭이는 필수겠죠, 필수. 지옥석을 캘 수 있으니까. 곡괭이를 일단 만듭시다. 아, 근데 뭐 곡괭이 만들고 나니까 어차피 죽에도 없네요. 못 만드네 갑옷은. 아, 또 비가 세차게 내리는군요. 으쌰! 이럴 때는 우산을 쓰고 나가야 됩니다. 아, 근데 횃불 들면 우산을 못 쓰네.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 브래들리, 당신이 생각나요.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테라리아는 여기까지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성급한 혼란의 뇌 어떤 기능이 있는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만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빠이.